핸드크림이요? 네, 얘네가 좋은 냄새가. 저 원래 좋은 냄새 나는데. 아저씨 냄새나요? 네. 달달한 거 좋아하나봐요? 네, 달달한 냄새도 좋아하고 이런 좋은 냄새도 좋아하고. 뚜야, 뚜야, 달달한 냄새가 들어가죠. 뚜야. 엉덩이가 완전 그건데 짱구 부리부리 엉덩인데. 맞아요. 진짜 커요. 완전 뚱뚱해서 그래. 와, 아 대박. 어, 근데 이러다 갑자기 확 물 수도 있죠? 네, 물 때는 좀 많이 빨라요. 아, 그때가 좀 빨라요? 네. 아, 물려 보셨어요? 네. 어떤 거죠? 아픈가요? 살짝 소름도 났어요. 아프진 않고. 옆구리를 물렸어가지고. 네, 옆구리를 그거 어떻게 물려요? 옷 속에 있다가요? 한 마리가 있는데, 다른 한 마리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제가 그걸 받아줬단 말이에요. 네. 거기에 질투를 했는지 제 옆구리를 물었어요. 이렇게 냄새를 맡다가도 냄새를 좋아서 이렇게 안 물라고 할 때도 있어요. 그럼 바르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장난식으로 물 네. 때도 있어서. 아, 왜? 세게는 안 물어요. 얘는 좀 장난식으로 물어서 그냥 앙앙앙식으로 그때는 그냥 두고. 아 맞다, 원래 벌레 좋아하죠? 네, 이런 되게 좋아해요. 찾았어. 이게 야생에서 물려온 서식지를 제가 지금까지 세 번 갔거든요. 네. 한 번은 못 봤어요. 와, 보기 진짜 힘들더라고요. 멸종위기 임금인데 네. 시약에서 이번에 2015년도 위기종으로 바뀌었어서 그만큼 개체수가 많이 적지 않을까. 시약에서 위기종이면 좀 더 이제 그 격상된 거죠? 네. 더 희귀하다는 거죠? 네. 아, 얘 말고 비슷한 건 맞는데 얘는 없더라고요. 아 근데 이렇게 사니까 얘가 좀 귀하긴 하지. 일본 선생님 보세요. 애들이 약간 반쯤 미쳐 살잖아요. 애들이 그래야지 좀 어느 정도 개체수가 유지되는 거지. 약간 멸종 위기에 좀 처한 애들은 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. 왜 하는 걸까 싶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. 네. 하긴 뭐 한국 물장군이나 장수 하는수만 봐도 멸종할 만하잖아. 물장군은 뭐 빛만 보면 환장해가지고 날아가가지고 차에 치여 죽고, 장수 하는수는 제대로 날질 못하잖아. 얘는 엉덩이 왜 이래요? 얘는 옛날에 곰팡이성 피부염이 생겼다가 네. 저희 때 이제 다시 재발해가지고 지금 항생제 연구로 보름은 다 가라앉았고 보습제로 네. 지금 치료해서 경과 계속 지켜보려고 다 밀어줬거든요. 아, 지금 많이 괜찮아졌어요. 지금이 짱 부드러워 보인다. 네, 얘가 엄청 부드러워. 얘가 암컷이다 보니까 오줌을 막 여기저기 묻히지 않아서. 아이. 아. 야. 싫어. 싫어. 건들지 말라고. 아, 저 안 건드렸는데. 얘가 건드렸어. 아. 둘이 별로 사이가 좋지 않나 보네요. 아니요. 좋아요. 아, 얘는 장난도 칠 줄 알아요? 네. 어떻게 줘요? 뒷발로 헤드락을 건다던가. 아, 그런 식의 장난. 네. 약간 앵무새들 장난치는 것처럼. 네. 진짜 너무 키우고 싶다. 아, 저 여기 오는 거 너무 힘들어요, 맨날. 근데, 진짜 매번 여기를 제가 지금까지 네 번인가 왔는데, 다 얘 때문에 왔거든요? 아, 얘네 보려고. 담당 사육사님한테 애들이 잘 따라요, 확실히?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저희한테는 따로 마킹 같은 걸 안 하고 익숙한 냄새여서. 네. 낯선 사람 오면 화도 내고, 마킹도 심하게 하고. 마킹이 여우 짓 부리는 거요? 네. 여우랑 반대는 여우는 좋아 죽으면 마킹하는데요. 밥 먹다가 밥 위에다 오줌 싸고 막 그러거든요. 딸기 먹을라나? 딸기 아니면 저거요? 아 요즘 또 딸기 제철이죠? 네, 딸기 엄청 좋아해요. 소우야 딸기 먹을까? 영상도 보니까 무리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. 장난감. 아 그래요? 제가 촬영하긴 했었어도 얘네 둘이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가긴 했는데. 엄청 도망을 가서 이러고 있으면 잘 보여주던. 푹신한 걸 좋아하는구나. 와, 손 모양이 왜 카멜레온 손 모양이지? 아, 먹어 할지 말고. 아, 먹어. 밥이야. 전에 너무 많이 줬나보다. 다 그 저번에 왔을 때 그분들인가? 얘 뭐 그 꺼내면서 막 저기 얘 로라야, 로리야 힘내. 귀엽네. 선배님. 아 선배님, 와 대대로 약간 좀 그런 분들만 이제 그
이어져 오는 건지. 네. 담당 개체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. 아, 벌레 좋아하세요? 네. 여기 학교 대경대학교인데 여기서 일본 원숭이도 키우거든요. 근데 몇 번 가봤었는데 애가 저만 보면은 철창 붙잡고선 애가 막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 특유의 빡친 표정 있어요. 막 하! 하! 이러면서. 태국 같은 데 가면 막 거기 동물시장 보면 아줌마도 막 뒷목 잡고 꺼내서 막 안고 막 이러거든요. 그런 거 보여주는데 그건 이제 밀렵과 이제 학대로 얼룩진 애들인 거고. 근데 얘도 겨드랑이에 독은 있죠? 아, 근데 그 독을 이제 겨드랑이를 뿜는 게 아니라 독을 이빨에 묻혀서 그걸로 깨문다 했잖아요. 그래서 그 송곳니를 다 뽑아서 해외로다가 유통을 시켰다고 옛날에. 그래가지고 개체수도 많이 줄어. 특히 저는 그게 많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. 아, 그러니까 엉덩이가 말이 안 되는 수준인데 이게? 얼굴이 한 3배? 우리 예쁜 얼굴 보여줘야지. 우리 싫어? 싫어? 자고 싶어. 아, 근데 얘네는 딱 느낌이 강아지들이 뭔가 그냥 아 싫어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 꺼져 막 이런 느낌. 우와 잘 일어서. 어떻게 하면 얘한테 물릴 수가 있는 거지? 항상 달라 자기 기분대로. 아 아니요, 그 순발력이라는 게 있잖아요. 아 빠를 땐 또 빠른가 보네요. 아 무슨 또 뱀 같아요? 아 그것도 손힘이 세잖아요. 네. 제 손가락을 잡고 탁 당겨서 놓으니까. 오, 아 공격적이네요. 또 할 때는. 응. 와,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것도 신기하다. 어, 저 싫어하진 않나 보네요. 응. 옛날에 봤던 스로로레스 한 마리는 저 분이 막 물려고 하고 그랬었거든요. 네. 아니야, 다른 게 다른 게. 아, 네. 네. 저도 많은 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. 얘네 말고도 본 적이 있습니다. 얘는 좀 많이 애교쟁이의 순화 편이긴 한데 그만큼 얘도 너무 갑자기 화를 내고 울어서. 오. 야. 어 그래. 어. 스트레스 줬을 것 같아서 예민할 때는 손가락에 묻혀서 뿌리는 편이에요. 원래 그냥 착착 뿌리는데 차가운 게 갑자기 닿으면 엄청 화내가지고. 아 진짜 인생 날로 먹는다. 그 엉덩이가 딱 그거 같아요. 그 실버백 고릴라 그 등 있잖아요. 네. 끝난 거예요? 네. 아유, 야. 핸드가 빠져서 이제 누군가 쫙쫙 해주는. 아 그럼 이제 이거 바를 때마다 한 번씩 꺼내주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? 네. 아이고. 엉덩이라고 찾아서. 이제 다시 넣어주는 거 아니면 지들이 올라가는 거예요? 감도에 있어서. 네. 여기가 에어컨에서 따뜻해. 아 그래요? 아 애들 그럼 여기 있는 거예요? 네. 와 학교 비품으로 과일도 많겠다. 그럼 남는 거 이제 학생들 모여서 맥도날드 사와가지고 배낭주 먹으면서. 가족 사진이라고 이게? 네. 아. 야 공간이 왜 안 줘? 이거 있잖아. 누나가 직접 줘. 원숭이 털 골라주는 거 좋아해요? 서로 하고 있는 거. 진짜 먹는 거예요? 아 그거 아니죠? 네. 우와 꽤 크네 생각보다. 네 수컷이라서. 네. 16kg 네. 아 16kg요? 아, 얘가 16kg 얘가 16kg. 아. 와 우리 딸내미보다 무겁네. 저 친구야? 네. 그 저희 직원입니다. 아 직원. 네네. 내가 뛰어가지. 아 원래 여기서 내려가 중학생밖에 없어. 저희 직원이 잘 생겼죠? 아 방금 뛰어가신. 아 그래요? 얘네도 사람 때려요? 막 때리지는 않아요. 아 그래요? 어, 만져봐도 괜찮나요? 저 원숭이 공포증 있어가지고. 네. 살짝 슥 하세요. 어 오케이. 어. 아 수컷들도 사람 따르나 보네요. 저 원숭이 하면 막 진짜 담당자라서. 근데 담당 그 조련이 안 되는 생물 알았는데. 개인기 보여주세요. 막 덤블링이랑 막 저거 뭐야. 수화 보여주세요. 수화. 하던데. 어. 얘네 막 안기면. 아니 확. 왜? 확. 오. 오. 아까 전에 슬로우로리스 담당하는 친구가 원숭이 계열들은 그 담당하는 사람이랑 그 담당한 동물이랑 똑같다고 했거든. 맞아요?